단어도 프랑스 대학과 관련된 얘기예요. 파귤테라고 얘기하죠. 단과대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파리에 있는 대학들, 그러니까 파리에 있는 대학들 고유 자기 이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번호를 매겨놨어요.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르본느 대학이 4대학이에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파리 8대학인데 뱅센이라고 해서 생딩이라고 해서 이제 8대학인데 각 대학마다 종합대학이긴 한데 단과대 잘하는 그런 특수한 그런 단과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유학을 갈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도교수 석사 이상으로 갈때 지도교수를 정하는 거예요. 프랑스 대학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가기 쉬운데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학생이 불타는 의지를 갖고 열심히 써서 갖고 오면 논문을 교정을 해주지만 내가 야 빨리 써와라고 먼저 얘기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한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잘 알아야 돼. 내 학생 중에 열심히 하는 학생은 내 눈에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앉아서 맨날 수업 끝날 때마다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논문 지도나 박사 지도를 받을 때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성은 뭐냐면 시험이에요. 우리나라 대학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거의 암기식이에요. 교수님 딱문 열고 들어와서 아무 얘기 안 하고 칠판 가득히 쫙 써요. 그리고 잠깐 기다려. 학생들 열심히 써요. 요즘은 또 휴대폰을 찍더라고요. 그러면 또 지우고 또 써요. 그럼 시험 보면 판서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근데 프랑스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석사 시험을 딱 보러 갔는데 문제가 하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증명을 하는 쭉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석사는 한 12명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들어오셔갖고 답안지를 다 나눠줘요. 그리고 왜한 명씩 왜 점수가 이런지를 얘기해요. 프랑스는 20점이 만점인데 10점이 넘으면 통과해요. 근데 19점, 15점 이상 넘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만점은 없어요. 왜? 학문에 만점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제가 딱 점수를 보니까 11점이에요. 간신히 통과한 거야. 그래서 교수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그때 갓 프랑스 갔을 때인데 이 프랑스어 쓴게 문법도 안 맞고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문제를 내려고 했는지를 이해하는 것 같아서 점수를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와 같이 수업을 듣던 한국 학생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영재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겠죠. 근데 그 학생은 9점을 받았어요. 낙제를 했어.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근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당신이 쓴이 답안지는 당신께 아니라 내 거다. 내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내용을 그대로 다쓴 거야, 우리나라식으로. 내가 당신의 의견을 쓰라고 했지, 내가 한내 얘기를 쓰라고 했느냐? 라고 점수를 주지 않았어요. 프랑스에서는 시험 볼때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남들이 다 예라고 할때나 혼자 아니요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그 증명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점수가 높아요. 이게 바로 프랑스 사람들이 어렸을 때 받은 교육이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할 때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지도교수, 그러니까 먼저 전공을 정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훨씬 공부하기가 쉬워진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